먼저 자리바꿈 마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배우실 노래인데요. 왼손을 좀 연습을 하시고 노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화음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낮은 음자리표고 자리가 둘째 칸이면 도가 되겠죠? 그럼 처음에는 도 하나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미하고 솔이 같이 한꺼번에 붙어서 나왔죠. 이것을 두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치는 것을 화음이라고 합니다. 화음은 한 개만 치면 화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두개 이상이니까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다섯 개도 되고 두개 이상이 되면 화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음표를 겹쳐서 그렸기 때문에 같이 치시면 돼요. 그럼 포지션은 자리에 놓으신 상태에서 도는 C죠, C. 그냥 C 하나지만 C 코드라고 할게요. C 코드는 도미솔이라고 제가 먼저 번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가온 다 자리에서 아래 도 낮은 음자리표니까 여기에서 C 코드를 하나씩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네 판은 빠졌죠. 근데 이것을 도는 하나 치고 미솔은 동시에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쉽게 치실 수 있는 방법은 도는 약간 깊게, 세게 누르세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는 안 누르셔도 돼요. 반주니까 그냥 살짝 깊게 누르시고, 그 다음 나오는 미솔 코드는 이어서 남은 힘으로 살짝. 다시 한번. 도는 C는 깊게 누르고, 미솔, 남은 힘으로 살짝. 그럼 반복 한번 해볼게요. 셋째 마디에 반복이 되죠? 셋째 마디하고 넷째 마디, 솔, 이렇게. 다시 한번. 셋째 마디하고 넷째 마디, 그러면 둘째 마디를 한번 보실게요. 둘째 마디는 보니까 자리도 잘 모르겠고, 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 제가 잘 쉽게 알려드릴게요. 둘째 마디는 일단 책을 보지 마시고, 어디서 치시냐면은, 가운데 도 말고, 그 다음 밑에 도 말고, 아래 도까지 내려가 보세요. 아래에 도미솔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G 코드를 칠 건데, G 코드를 치려면, 도레미파솔에서 이 솔을 5번으로 바꾸는 게 G 코드라고 제가 먼저 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솔시레가 G 코드예요. C, D, E, F, G 해서 G 코드. 근데 이 G 코드를 만약에 풀어서 친다면, 솔시레, 시레 이렇게도 칠수 있겠죠? 아니면 5, 3, 1번만 나오게 칠 수도 있고. 근데 이 G 코드를 오늘 살짝 변형시켜서 솔시레가 원래 코드인데 자리 바꿈을 할 거예요. 그것을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G 코드의 원래 화음이고 G 코드 원래 자리에서 자리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솔 5번 소리를 위로 올라오게 칠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은 이 5번 소리를 위에서 칠 거니까 얘는 띄워주고, 그럼 남는 게 뭐죠? 시레 솔이 남겠죠. 다시 한번. G 코드는 솔시레인데 이 끝에 있는 G를 위쪽에서 칠 거예요.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일로 이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 남는 음은 시, 레, 솔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같이 누르면 G 코드의 자리 바꿈 화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G 코드의 자리 바꿈 화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양손으로 이렇게 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 레, 솔을 시는 5번으로 치고 레는 3번으로 치고 솔은 1번으로 치고
것이 G코드의 자리 바꿈 화음이 됩니다. 첫째 자리 바꿈이라고 해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G코드 솔시레 자리 바꾸면 소리 위로 올라오니까 시레솔 이렇게 이건 번호가 5-3-1로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손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힘을 푸신 다음에 그냥 여러 번 쿵쿵 눌러보세요. 2번하고 4번은 안 누르죠 지금. 그럼 다시 쿵쿵쿵쿵 이렇게 해보고 2번은 어떻게 치냐면은 둘째 마디처럼 둘째 마디 보시면 시 둘째 줄에 걸린 걸 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뭉쳐져 있는 화음은 밑에 거는 레 위에 건 솔입니다. 근데 동시에 누르죠 레 솔을. 그쵸? 다시 시 누르고 레솔을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시 레솔 시 레솔 시 레솔 동시에 이것을 무슨 화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G코드의 자리 바꿈 화음입니다. G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쉽게 아래 G코드의 자리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첫째 자리 바꿈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손만 한번 쳐보실게요. 도, 미, 솔, 시 코드 둘째 마디는 G 코드 쳐야 되니까 손가락을 좀 벌리셔야 돼요. G까지 떼시면 안 돼요. 다시 도, 미, 솔 치고 G까지 손가락 벌린 다음에 시 치고 얼른 G 코드 첫째 자리 바꿈 자리에 손을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그럼 시 레솔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셋째 마디는 다시 도 시 코드 도 미솔 넷째 마디 도 미솔 다섯째 마디 다시 G 코드 칠 거니까 손이 5번이 시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 레솔 그 다음에 여섯째 마디도 시 레솔 다섯째 마디부터 제가 다시 칠게요. G코드 자리 잡으시고 시 레솔 시 레솔 일곱째 마디 다시 C코드 도 미솔 일곱째 마디 또 G코드 시 레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왼손 C코드와 G코드 자리 바꿈 연습이에요.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첫째 마디부터 C 도 미솔 도 미솔 시 레솔 시 레솔 도 미솔 시로 가고 시 레솔 다시 그러니까 5번이 마디가 변할 때 얼른 도 아니면 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리를 그럼 도 자리를 찾았을 때는 얼른 포지션을 이거를 딱 생각해서 도 손을 오므리고 그 다음에 G코드를 찾았을 때는 약간 가운데가 좀 넓죠? 4도예요 가운데가. 그래서 가운데를 살짝 벌려서 여기는 3도 그 다음에 여기는 4도 3도 4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 레솔 시 레솔 이렇게 포지션을 미리 좀 벌려놓으시면 편합니다. 다시 왼손 처음부터 여덟 마디까지 도 미솔 시 레솔 도 미솔 도 미솔 시 레솔 시 레솔 도 미솔 시 레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좀 빨리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캉캉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